오늘은 허벅지 안쪽과 힙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으로 런지를 변형시킨 동작 사이드 런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위에 가운데 서서 두 발을 모으고 준비해 주실게요. 양손을 가슴 앞에 깍지를 껴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 다리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고 체중을 오른 다리에 이동을 시켜요. 이때 왼쪽 무릎은 다 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올라와서 립과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해서 힙을 뒤로 빼면 앉아주시고요. 다시 위로 업 올라와서 두 발 모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양쪽을 반복해 주시는 동작을 해주실 건데 이때 상체가 바닥으로 쏟아지지 않게 복부 긴장을 해주시고요. 허벅지 안쪽과 힙에 집중을 해서 올라올 때 더 조이며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매트 가운데 서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손을 가슴 앞에 포개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오른 다리 무릎을 구부려 앉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제자리, 왼쪽으로 무릎을 구부려 앉고 위로 올라와서 제자리. 둘. 이때 굽은 다리 쪽으로 완전히 체중을 이동시켜 주시고 편 다리는 확실히 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시면서 동작 반복해주시는데 상체가 바닥으로 너무 쏟아지지 않게 허리를 곧게 세워주며 동작 해주실게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두 발 모아주시고 손 내려놓고 마무리 해주십니다.